웨티니입니다. 여러분, 제 뉴욕 아파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룸투어 시작할까요? 저는 뉴욕 맨해튼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럭셔리 한 아파트라고 해요. 제가 부자 아니에요. 한 달 동안만 여기서 살고 싶었어요. 그냥 한 달만. 너무 비싸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아, 느껴 슬퍼. 나중에 얼마나 비싼지 알려드릴 거예요. 아무튼 제가 룸메이트랑 같이 살아요. 룸메이트 3명? 그리고 이 방은 제 방이에요. 몇 평인지 저도 몰라서 물어보지 마세요. 뉴욕 아파트랑 비교하면 되게 큰 사이즈예요. 되게 커요. 엄청 커요. 일단 옷장 볼까요? 보시다시피 옷장이 너무 넓어서 옷을 잘 정리할 수 있어요. 너무 넓어요. 헐, 신발은 여기서 두면 돼요. 제 이거 무시해주세요. 신발은 여기, 여기 제 오 마이 갓. 제 바지, 티셔츠, 제 장비, 좋은 셔츠. 그리고 여기 없어요. 짐, 뭐 우산. 되게 깔끔하죠? 되게 깔끔하죠? 여기 이 문은 되게 심플하고 예뻐요. 사실 옷장 두개 있어요. 여기는 여기 제 원피스 다 걸어요. 재킷 많이 없어요. 이렇게 원피스. 이거는 너무 예쁘죠? 저는 칭찬 엄청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이거 구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짜 구찌예요. 부치. 이거 뭐? 맞다! 까먹었어, 이거 있는 걸. 까먹었어. 나중에 입어야지. 가방. 넓어요. 아주 좋아요. 이 아파트의 장점이에요. 옷장 두 개. 너무 좋아. 여기는 제 화장대 있고, 그리고 여기서 피부 관리, 뭐 스킨케어. 여기는 너무 예쁘죠? 되게 여성스러워요. 니오젠 이것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SK2 비싼 브랜드. 미샤 SK2 SK2 너무 비싸잖아요. 제가 직접 안 샀어요. 다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혀가 없었어요. 한 달 동안 샀는데 아직도 얼굴은 하여튼. Okay, so this is like for my 머리. This is like 그냥 face mask. 등등등등등. I have 거울. 구독자들이 주신 letter, 노트. 너무 귀엽다. 오늘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미국 가도 우리 잊지 마요. 몇 달 전에 샀는데 아직 안 읽었어요. 그래서 책 읽고. 그리고 화장품. 저는 쉐어쇼 봤어요. 브로드웨이. 제 첫 브로드웨이. 너무, 정말. 대단했어요. 울뻔했어요. 너무 그 정도 재밌었어요. 와인 한 잔 시켰는데 17,000원? 한 잔 와인. 근데 이 파트에 그 가구 다 포함했어요. 다행히 다 포함했어요. 맞아. 여기 옛날에 제가 포스트잇으로 달력을 있었는데 어느 날 바람이 너무 세게 불러서 그냥 다 떨어졌어요. 영상 찍었는데 뒤에 볼 수 있어요. 달력이 어떻게 생겼는지. 오케이, 다음은 테이블. 이 테이블, 부엌에 테이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방에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제 테이블, 제 다리가 너무 길어서
딱 좋아요. 너무 높아서 딱 좋아요. 비타민 약 텀블러 과자 과자 컴퓨터 그냥 제 대물이에요. 오케이 다음은 제 침대예요. 오케이 제 침대예요. 너무 너무 편안해. 여여여여 매일 밤 잘 자요. 엄청 좋아요. 어 맞다. 여러분 최고 장점 보실래요? 이미 보셨죠? 조금 보셨죠? 오케이. 이 창문의 뷰. 오케이, sorry. 왜 잠깐만. 와. 너무 예쁘죠? 공기 되게 좋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요. 엄청 좋아요. 그리고 밤에 제 램프를 끄면 너무 예뻐요. 이 뷰 때문에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렌트가 아주 비싸지만 그냥 한 달 동안만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냥 매일 일어나서 이런 뷰를 보고 싶었어요. 다음에 언제 이런 뷰를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다음 아파트는 아마 이 정도 안 예쁠 거예요. 아마도? 아! 근데 더 좋은 뷰 있어요. 그거 지금 보러 갈까요? 우리 지금 옥상으로 갈 거예요. 옥상 갑시다. 아주 짧은 투어지만 이거는 제 뉴욕 아파트예요. 오케이 얼마 전? Let's see. 다행히 제가 할인 받았어요. 그래도 한 달은 202만 원이에요. 이 방만 우리 같이 렌트 나눠서 아니야 제 방 제 렌트 비용은 202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근데 원래는 230만이에요. 힙합 200. 제가 현재 살고 있는 한국 아파트보다 4배 더 비싸요. Oh no! 4배 더 비싸요. 그리고 제 한국 아파트는 3배 더 커요. 이 방보다 4배 더 비싸요. 비싸. 사람들이 맨날 한국 아파트는 비싸다고 불평하는데 뉴욕에 오고 나면 한국은 괜찮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더 이상 컴플레인 할 수 없어요. 한국은 좋아. 짱이야. 여기는 비싸. 진짜 비싸. 부엌 화장실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룸메이트도 있어서 privacy. 그냥 제 방만 투어하기로 했어요. 부엌 화장실은 그냥 평범해요. 진짜 크지 않고 그냥 평범해. 아무튼 제 투어를 재밌게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당장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클릭해주시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팔로우해주세요. 저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왜 계속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바이.
감사합니다.